핀에서 높은 쪽이거든요. 내리막 퍼스를 남겼기 때문에 결코 쉬운 버디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. 네. 현재 경기 초반에 두 타 줄이면서 공동 선두에 올라 있는 정소희 선수입니다. 잘 쳤어요. 상금 랭킹 43위의 정소희 선수. 시즌 중반부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. 우선 첫 홀은 파5홀로 시작이 되는데 비교적 그래도 좀 무난하게 스타트할 수 있는 그렇죠. 홀이기 때문에 타수를 좀 줄여놓고 가는 게 여러모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정소희 한 타 더 줄이면서 단독 선두가 됐어요. 출발 굉장히 좋습니다. 페어웨이가 좌우로 나뉘는데 그 중앙에 벙커가 있는데 바로 그 위치에 들어갔네요. 아무래도 저런 점 때문에 선수들이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려면 우측 페어웨이를 공략을 하곤 하는데 근데 야 그래도 잘 빠져나왔습니다. 네. 그런데 또 우측 페어웨이를 공략을 하게 되면 그린까지의 거리가 또 더 길게 남기 때문에 벙커에서 잘 빠져나왔던 정소희. 잡습니다. 네,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갈 수 있어요? 이 정도 티샷이 되겠습니다. 오늘 핀 위치는 그린 앞쪽 오른쪽 코너이고요. 자동차가 걸려 있는 파3 7번 홀. 오! 야, 정소희 선수 지금 초반 페이스가 정말 무서운데요. 야, 정소희 또 들어갔어요. 정말 무섭게 전반에서 치고 올라갑니다. 일곱 홀 동안에 다섯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. 10번 홀은 비교적 짧은 파4 홀인데 티샷이 약간 왼쪽으로 당겨졌네요. 하지만 남은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핀을 노릴 수 있겠고 잘 쳤어. 와! 정소희 후반 시작하자마자 샷이글까지 성공을 시킵니다. 6원 더파. 네, 홍진영 선수가 아주 격하게 축하를 해주는데요. 야, 지금 같은 조 선수들도 뭐 격하게 축하할 네. 수밖에 없는 체온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면 몸이 굳게 되고 근육이 좀 더 굳게 되면서 샷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멋진 샷이었어요. 러프에서의 샷이었는데 거리도 완벽했고 방향은 더 좋았죠. 9번 홀 보기로 마치면서 후반을 넘어왔던 정소인데 사실 또 저 위치가 앞에 나무가 시야를 좀 방해하는 위치이기도 네. 하잖아요. 근데 맞바람을 뚫고 샷이글을 잡아냈습니다. 저런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죠. 예. 예. 참 저럴 때 보면 20대 초반의 대학생 같은 그렇죠. 예, 그런 소녀들의 모습이 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